그리고 다음 공 포지션. 네, 이 정도면 자 좋은 배치인데. 오, 지금 자 밀림이 상당히 컸고요. 그렇지만 득점이 됐습니다. 연속 3득점 만들어냅니다. 점수 5대 3. 조금은 두꺼운 두께 맞으면서 좀 힘이 좀 많이 약해졌죠? 내공의 힘이. 그렇지만 딱 득점이 될 만큼의 움직임은 네, 나왔어요. 득점이 되길 바라는 네. 간절한 몸짓이죠. 장풍을 네. 쐈던 수롱페아비 선수. 네. 계속 이어지네요. 연속 4득점. 김민영 선수 상당히 신중한 자세를 취했고요. 자, 짧은 각인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직전에 네. 멈춰서네요. 아쉽겠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키스의 위험도 있었죠. 자, 키스 나지 않고 진행이 됐는데 득점 되기 전에 딱 멈추는. 네, 아. 아. 이번에도 장풍. 네, 그렇지만 부족했고요. 지금 서한솔 선수와 김민영 선수 지금 2점씩 네, 좋은 득점이 연결이 되면서 지금 기회가 왔죠. 그렇죠. 이 뱅크샷. 들어가면 세트는 종료입니다. 됐어. 네. 와, 이렇게 긴 공타이닝을 내리 적어내던 서한솔과 김민영이 막판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2세트 역전승에 성공을 합니다. 네. 아, 1세트 사파타 선수와 엄상필 선수가 네, 두 선수의 조합이 또 상당히 좋았고요. 2세트에서도 마지막 순간. 아. 자, 이렇게 집중도 높은 득점들. 오늘 조금 더 이제 분위기 끌어갈 수 있는 네, 좋은 또 2세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오랜만에 서한수 선수의 네, 감격스러운 네, 득점 장면. 상당히 좋은 득점이었습니다.